자, 그래서 민속이란다. 지원이. 지완이가 복하에 이에 이래서는 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어떤 문장이 나오던가요? 박재민형 여기 진짜로 끝났어요? 쉰대요?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너는 네 공부에 신경 쓰면 되겠죠? Have I ever? 어, 그래요. 뭐라고요? I have hover of crayon. I 하고 그 다음 뭐라고? Have. Have 한번 써볼까? 아니지. H-L-P-E 맞나? 아. 이거 아니고 아니요? 이거? 네. 그 다음에 Crayon 한번 써볼까? C-R-A U U What? 뭐였지? O 오? 아니 이거? 네. 오. 엔? 오. 하나 빼고 다 받았어. 그럼 이거겠네. 누가 봐도. 이게 대체 뭐예요? A구나. I have a crayon. I have a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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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crayon. I have a crayon. 어, 왜 have 소리 나는 걸까요? 원래는 have 소리 날 것 같은데. 이 친구 일단 소리는 얘는 항상 그 소리고 얘가 갖고 있는 소리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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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인데 얘 때문에 A 될 것 같죠? 네! 근데 됐어. 예외도 있어요. 아 왜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으면 좋겠는데 영어 이렇게 예외가 있어서 좀 짜증나. 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 났어요. 그래서 have Bob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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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cra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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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crayon. 그렇죠. 자, 요거는 요렇게 뭐 문장 요렇게 마침표가 있거나 물음표가 있거나 느낌표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거는 뭐다? 문장. 문장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명령문 빼고는 뭐가 있다? 아이고야. 뭐가 들어있다? 누가다. 누가다가 들어있죠. 그리고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은 다섯 가지, 아, 세 가지. 그렇죠. 뭐뭐뭐가 있었고 비동사 양념. 양념의 종류는 능력의 양념. Can. 그렇죠. 미래 양념. Where. Well. 그런 것도 있었어. 그 중에서 다시 돌아가서 누가다만 읽어봐. I have a crayon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다만 읽어봐. I. I랑. A crayon. 아, 이게 다야. 여기 보면 누가. 네, 내가 나는. 다.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누가다는 나는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는 I have. I have. Have 아니고요. Of.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이 누가다고 이 부분 가지고 어 이게 1번 방법이지 2번 방법이지 3번 방법이지 찾아봐야 되겠네. 그러려면 얘 뜻을 알아야 되겠지? Have. 가지고 있다. Have의 뜻은 가지고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있다.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두 번째요. 그렇죠. 두 번째 확시시 뭐? 확시시 하다시가 사용됐고 네. 하다시가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두 무슨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렇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와 드지 두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더즈 더즈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네. 뭐가 두가 들어있는 모양 이 have의 모양이 요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요런 모양으로 쓰일 수도 있어 원래 모습은 요 녀석인데 상황에 따라서 have가 되기도 하고 has로 쓰이기도 하는데 have랑 has의 차이점은 have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두요 그럼 has는? 더즈 더즈 끝에 뭐가 있어요? s 여기도 s 그래서 얘는 더즈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고요 얘는? 더즈 2 얘는? 더즈 뭐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야? 궁금해 생각해봐 두요 그렇죠 이건 두가 들어있을 있을 때 모습이니까 지금 누가다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하다시 두 번째 방법 썼는데 두 번째 방법 안에서도 다시
두가 숨어 있는 경우와 도어즈가 숨어 있는 경우 중에서 뭐가 숨어 있는 경우다? 두가 숨어 있는 경우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 오늘 배운 건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I have가 누가다라는 거 배웠고요. 누가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갖고 있대요? 자기가요. 내가 갖고 있대죠. 그 다음에 다는 자기. 가지다. 그러니까 누가다 해서 누가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be 동사 아니야. 양념시도 아니야. 뭐가 사용됐어? 하다시 더즈. 그리고 두가 사용됐어. 더즈면 have는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즈요. has가 된다고. 허즈가 아니고. I has a crayon. 네, 그러면 has가 되는 경우 볼까요? 자, 하다시 두가 들어있는 경우하고 더즈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녀는 갖고 있다. 그녀가 크레파스 하나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She have has a crayon.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또는 어떤 남자는 그라 그러죠. 그는 크레용 갖고 있다 할 때도 he has a crayon.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영어로 뭐죠? 그것이요. 그것이 크레파스 하나를 갖고 있다 할 때도 it has. 자,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세 녀석만 잘 기억하세요. He, she, it. 뭐가 들어있는 하다시를 쓴다. 뭐가 숨어있는 하다시를 쓴다. 더즈요. 더즈가 숨어있는 하다시를 쓰기 때문에 하다시 끝에 뭐가 붙어있다. 하다시 끝에 뭐가 붙어 있다? 더 S요. S가 붙어 있게 된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he, she, it 아니죠.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왔어? I가 왔죠. 그럼 여기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야 돼? 두요. 그러면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두가 숨어 있을 때가 원래 모습이고, does가 숨어 있을 때는 he, she, it이 뭐뭐 한다. 어떤 남자 한 명이 뭐뭐 한다. 어떤 여자 한 명이 뭐뭐 한다. 또는 어떤 것이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일 때 does가 들어있는 거. he, she, it은 끝에 s 붙어 있는 거 좋아하나 봐. 네. s 붙어 있는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을 좋아하나 봐. 네. he, she, it을 가지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 쓸 때는 is. 그렇죠. 얘들은 is랑 같이 쓰잖아. is 끝에도 뭐 붙어 있어? s요. s 붙어 있잖아. 됐습니까? He is, she is, it is 하듯이 it. He has, she has, it has 하는 거고 I have, you have 됐습니까? 내가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겠어? 내가 갖고 있다 I have. 네가 갖고 있다 You have.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We have. We가 우리란 뜻이야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다 더 have. They have. 네? They have. 더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더 have. They have. They는 여러 명을 they라고 하죠. 여기 앞에 y만 빼면 더 맞잖아요. y를 안 뺐는데 왜 더라? 아 이렇게 저도 가리면 빼질 거예요. 더. 자, 그래서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have가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쓰였다는 설명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크레온 한번 볼까요? 크레온 뜻은 뭐예요? 크레요. 크레온 뜻은 뭐예요? 크레파스요. 그렇죠, 크레파스라는 뜻이죠. 크레온의 뜻이 크레파스라는 뜻이니까 이건 무슨 시야? 하다시요. 아니지, 이름시요. 이름시. 자,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라 그랬더라? 이름시라? 뭐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였더라? 뭐뭐를 하다, 뭐뭐를 하니? 이름시는 당연히 이름이죠. 사람이나 또는 물건의 이름이 이름시들이죠. 네. 넌 누구야? 저요? 몰라요. 내가 너 보고 누군지 물어보면 네 이름 가르쳐 주겠지?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니? 리모컨이죠. 무엇이라고요? 리무엇.
오케이. 그래서 이름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다? 누구 무엇?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떤 어떻게 왜 나옵니까? 어디 이름 어디 누구 무엇 왜 어떤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오, 잘 기억하고 있네. 그거 점검하는 것도 좋아요. 여섯 가지 질문 점검해 봤고요. 자, 그 중에 지금 우리 이름 씨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왜요? 그러면 여기는 크레파스는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은 이름 씨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뭐를 따져보고 써야 된다 그랬어요? 네? 뭐를 따져보고 문장 속에 쓴다 그랬어요? 예, 영어의 이름 씨를 문장 속에 쓸 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규칙들을 지키면서 써야 돼요. 네. 자, 이 사람은 지금 크레파스 몇 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요. 그렇죠. 크레파스 이름 씨인데 셀 수 있는 이름 씨야, 셀 수 없는 이름 씨야? 셀 수 있는 이름 씨. 크레파스 하나, 크레파스 둘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개. 네 개를 갖고 있대요. 아니요, 한 개. 뭘 보고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에 뭐가 안 붙어 있어요? S. 안 붙어 있죠. 너는 ES.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 영어는 우리 이건 나는 크레파스를 한국 사람들은 난 크레파스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하나의 크레파스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죠.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우리말은 굳이 밝힐 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영어 쓰기 그냥 차이점이에요. 걔들 영어를 쓰는 사람의 생각과 한글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만 D단원 할 때 메이크 할 때 진짜 짜증났어요. 샌드위치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같이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 I have a crayon의 뜻이 뭐예요? I have a crayon이야. 나는 크레파스를 가진 하나의 크레파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크레용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궁금해서 이제 묻는 말하고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죠? 무엇. 그렇죠. 얘는 묻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무엇. 오케이, 이건 묻는 말이니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렇죠,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크레파스 하나를 갖고 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해볼게 뭐냐 끝.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드냐? 몰라요, you guys.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what을 what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오케이. 너는 뭘 갖고 있니?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오케이. 너 뭐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영어 표현은 뭐다? 써있는데요, 여기.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오케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묻는 표현은 뭐다?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둘이서 대화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I have 그 다음에 What에 crayon.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A crayon. 자, 이 대답을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봐. 자, 일단 cray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렇죠.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묻는 말에 묻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야. 제일 앞으로 가는 거야. 네. 무엇? 무엇 크레파스 서로 잘 어울리죠. 어떻게 크레파스 서로 잘 어울리죠.
언제 크레파스 서로 잘 어울리죠? 네. 누구 크레파스 잘 어울리죠? 네. 하나도 안 어울리고 있죠? 여섯 가지 질문에. 이름이 크레파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하나의 크레파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야. 자기 이름이 크레파스면 그냥 크레온이라고 얘기하지. 어는 안 쓸 거야. 그 아니에요. 이름이 어 크레온일 수도 있어. 아, 그러면 I am 어 김지환이야? I am 김지환이야? I am 어 김지환이야? 어? 아니에요. 자. 이름이 어 크레온일 수도 있잖아요. 완전. 그리고 언제는데? 크레용을 사러 갈 때. 자, 묻는 말 만드는 과정 잘 봐. 네. 그 다음,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걸 보고 선생님 맨날 땅콩 그리면서 뭐라 그래? 누가 도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어? 더즈요. 아, 그래요? 아니. 아, 여기 S 붙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아니요, 더즈요. 아, 그래서 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숨어 있다. 얘가 뜻이 뭐고? 아, 가지고 있다. 그니까 무슨 시고? 하다.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 또는 뭐가 숨을 수 있는데 하다란 뜻을 가진 누가 더즈. 근데 여기에 he야? 아니요. she야? 아니요. it이야? 아니요. 그럼 여기 뭐 숨어 있는 거야 지금? 두요. 두가 숨어 있죠. 두가 왜 숨어 있냐? 묻는 말 할 때 나왔네. 숨어 있다 밖으로 튀어나왔네. 두 다 안녕 두. 여기 숨어 있던 두가 자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To have. 네? 여기만 읽어보세요. I have. I have. I have. 네, 그 다음에 여기만 읽어보세요. Do you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I have. I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어떻게 묻는 느낌 들어요? Do you have? 네,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뭐 하고 싶어졌다? 물음표. 그래서 묻는 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무엇을 와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그래서 you는 I로 바뀌고 to는 다시 have 속으로 가서 숨었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왜 숨냐고? 네. 묻지 안 숨어있고 밖에 나와있으면 묻는 느낌이 들거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I don't have 한 뭔 뜻이야? 있을 수 있잖아요. 응? 아 그래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 안 갖고 있으면. 근데 I don't have 하면 무슨 말 하는 것 같아? 명령?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I don't have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있지. 뭔가 숨어있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야. 누가 다 난 갖고 있어. 근데 I don't have 하니까 don't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do와 not이요. 다시 합쳐졌죠. 됐습니까? 여기에다 not을 집어넣고 싶으면 그냥 막 not만 집어넣고 I not have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네? 하다시? 하다시요. 두네. 그럼 not 넣고 싶으면 I do not have 해야 되겠구나. 숨어있던 두가 낫을 아이고 낫님 어서오십시오 제가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don't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I don't have 아이고 묻는 말로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여기 숨어있던 두가 아이고 그럼 제가 묻는 말 묻는 느낌 들게 밖으로 나가서 do you 만들어줄게 do you? do you? do you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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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막 마침표 찍고 싶어지죠? 그렇죠. Do you ha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했더니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나는 what에 대한 대답? What이요?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이라는 질문에 대한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크레요. 크레용. 자, 이거는 영어와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라 했어. 그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헤이,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 I have crayon 해도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아직 영어를 정확하게 배우지는 못했구나.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좀 뭔가 규칙에 어긋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윷놀이 할 때 네. 도가 나왔는데 두칸 가는 거 같은 이런 느낌. 그치? 네. 알겠습니까? 네. 윷이 나왔는데 네. 윷만 가고 한 번 더 안 던지는 뭐 이런 느낌. 아, 그러면 저건 좋은 거잖아요. 게임할 때. 그럼.
그래. 근데 뭐 엄청나게 아무 안 떠지니까 규칙을 모르니까. 그 개꿀이잖아요 그때. 상대방한테 개꿀이고 나는 소문해지. 됐습니까? 네. 자 이런 표현 만나봤고요. 자 그 다음은 나는 선생님 무슨 말 할지 뻔하게 알아. 너도 알 것 같은데. 쓰 그치고. 헤이 그 다음 표현. I have a crayon. 아니지 그냥 crayons. Crayons. 그렇죠. 아까랑 뭐가 달라졌어요 이 말하는 사람은. O가 사라지고 S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응? 내 눈에 보이는 이건 뭐지? S가 생겼어요. 왜 O가 사라지고 여기 S가 붙었어요? 이거는 크레파스 들이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이 말하는 사람은 몇 개 이상 갖고 있는 거야? 두 개 이상 갖고 있을 때 학교에서 복수형이라고 들어봤어요. 복수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수하고 말 테다. 그렇죠. 역시 초딩이다 그렇죠. 역시 선생님한테 복수하고 말 거예요. 오케이. 두 개 이상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럿이라고 티를 내주고 있고 여럿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어는 어쩔 수 없이 사라집니다. 크레온 무슨 시죠? 이름씨야. 그렇죠. 그러면 문장 속에 이름씨를 쓸 때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은 뭐가 있다? 이름씨를 셀 수 있다 있나 없나를 따져보고. 네? 자 그렇다면 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어 그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어. 오케이 이 표현 어떻게 할까? I have water. 이렇게 하죠. 어? 이상한, 어, 선생님, 이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 그러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하면 안 돼. 왜 그럴까? 네. water의 뜻은 뭐고? water이요. 어, water가 무슨 뜻이에요? 이 정도는 알겠지. 물이요. 그렇죠, 물이란 뜻이죠. 무슨 씨예요? 하다 씨요. 아, 물하다군요. 아, 이름 씨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름 씨죠. 그러면 문장 속에 우리말과 우리말을 쓰는 한국 사람들과 영어를 쓰는 미국, 영국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에 셀 수 있어 없어 물? 없어요. 물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도 붙일 수가 없고 이런 표현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wa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문장을 어떻게 뜯어 고치면 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물은 언제 물, 어디 물, 누구 물, 무언 물, 어떤 물, 어찌 물, 왜 물 중에서 뭐랑 어울려? 언제 물이요. 아, 언제를 갖고 있니? 그렇군요. 아니요, 무언 물이요, 무언 물. 무엇이니? 물이다. 서로 어울리죠? 네. 자, 그래서. 언제도 어울리는데. 예? 언제 물, 아, 언제 너, 물을 마실까? 이런 줄임말이에요. 언제 물을 마시니? 라고 해야지. 아니요, 줄임말이에요. 요즘 줄임말 맞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는 쓰지 마시고요. 어거지를 쓰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아니에요. 어거지를 쓰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규칙을 유시 나왔을 때 내가 윷 가고 나서 한 번 더 던져야지 라는 걸 잘 듣고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Have?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Do you? 그러면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어? What have do you water? 맞나? 네, 그래서 넌 무엇을 갖고 있니?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여기만 읽어보세요. I have. 여기만 읽어보세요. Do you hav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나는 가지고 있다를 영어로 하면 I have. 어,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어, 누가 다. 어, 이렇게 되네. 땅콩이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ave의 뜻이 뭐예요? 하다요. have의 뜻이 뭔지 물었어요. 뭐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시니까? 하다시. 안에 뭐 또는 뭐가 숨어 있을 수 있어? 두 또는 더지요.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 해볼까? 아니요, 이제. 헤이. 그는 가지고 있다, 크레파스들을. 그는 크레파스들을 갖고 있다. 이 표현 해볼까요? He has the pig. He has. Has. Crayons.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크레파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크레파스. What?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has crayon? What? What? 이 속에 뭐 숨어 있다고? Does he have? 여기에 이 S가 does가 삐져나온 꼴이라 했죠. 그러면 does가 이 앞으로 나왔으면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는 무엇을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원래 더즈가 숨어있던 더즈가 밖으로 나가니까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네. 아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표현. 다음 카드. 제발 다음 카드. 예, 난 공 하나 갖고 있어요. I have a ball. 해봐봐. 볼의 뜻은 뭐고? 공. 이란 뜻이고 무슨 신데? 하다시요. 이름이요. 그럼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나서 문장 속에 써야 되겠네? 예. 셀 수 있나요? 네. 오케이. 이 사람 몇 개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대요? 한 개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의 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너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면 되겠네요.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What do you have? 그쵸, 넌 뭘 갖고 있니? What do you hav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have a ball. I have a ball.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have a... 어, 주세요. 공들, balls. 그렇죠. 나는 공 두 개 이상 갖고 있다. I have balls. I have balls. Balls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곱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이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씨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o you is? What do you have? Have. 하브는 해보다 똑같지 뭐. 아,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like milk. 어디지? I like milk는? 아, 그래 생각났다. I have a bowl. 아, 어볼이 아닌 all balls. Balls. I have all balls. 아, 다시 해볼까? 그러면 아, 네가 빨리 끝내고 싶은데 네가 자꾸 틀리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네? I have all balls.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쓰면 멱살 잡고 싸우겠네. 왜요? 얘랑 얘랑 네. 멱살 잡고 싸우지 않겠냐? 왜요? 어? 얘랑 얘랑 뭐 당연히 멱살 잡고 싸우지. 왜요? 어, 이거 무슨 뜻인데 이거? 어, 하다의. 어, 이거는 공들. 어, 하나의 공들이 존재할 수 있어? 예. 하나의 집. 예? 통에 넣으면. 어, 한... 빨리 나 하고 싶으면 이거 바르게 표현해 주세요. 아. 이 문장. I have balls.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친구 기분 나빠하겠지?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have a
Dobl? 어떻게 했어요? 아, D-O-L-L. 이게 그럼 어떤 소리 나겠어요? 도블. 도블이에요? 아, 도블이에요? 도블. 도블, 이게 도블이겠네. 도블. 아, 돌. 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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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doll. I have a doll. Doll의 뜻은 뭐예요? 인형. 오케이, 무슨 씨? 하다 씨. 한번 물어보면 하다 씨래? 이름씨요.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게 무슨 씨야? 하다씨요. 어, 근데 이게 하다씨냐?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어. What?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have a pig. I have I have a dog. I have a dog. I have a dog. I have a dog. I have a doll. I have a 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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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고 으 소리만 내면 되는데 뭐 doll. Doll. Okay. 그다음. I have d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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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Yes.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화장실 좀요. 예. 조용한 날이군요.